어머님 저희 광고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만큼 보내주셨어요. 그래? 이게 뭔데? 게장이에요. 게장? 네. 맛있겠네. 이게 그 서해에서 이봉국 선장님이 직접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간장 게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간장 게장이랑 또뭐 순살로 만들었는 게장이랑 거기에다가 이제 뭐 새우로 만들었는 장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네, 어머니께서는 아직 못 드시잖아요. 그렇지. 나 먹고 싶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나중에 놔뒀다가 따로 한번 드셔보세요. 여보, 여보, 맛있게 드셔. 난안 그래도 이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포장이 잘돼 있네. 아, 네, 제가 여기서 시켜 먹었는데 저번에 포장이 되게 잘돼 있어서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네. 와, 엄청 크다. 이거 턱대지? 엄청 크다. 엄청 큰데? 이거는 그두 마리 들어있는 이거 가을. 이거는 대짜. 아까는 그거 봄. 봄개 턱대. 이 두 마리 들어있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크다. 진짜 알이 꽉 찼다. 와, 알꽉 찼다.
짠 것도 알 많다. 와. 안녕하세요. 흥삼네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흥삼이 아빠 여자친구입니다. 예, 오늘은 봉선장에서 저희한테 광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장게장이랑 새우장 그리고 여기 손으로 직접 짠 순살 게장입니다. 요거는 한 개 세네 마리 정도 양 되는 거를 예, 손으로 직접 짜서 예, 식감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장 같은 경우는 머리 날리고 꼬리 날리고 예, 해가지고 순살로 딱 돼 있고요. 암꽃게 게장 같은 경우는 봄철에 난 거는 예,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 큰 거 특대 사이즈로 한 마리가 들어있고요. 이제 가을철에 낳는 거 여기 뒤쪽에 있는 라인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요 가을철에 낳는 거는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건 대짜입니다. 근데 뭐 둘 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암꽃게라서 그런지 알이 엄청 먹음직스럽게 잘 차 있습니다.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알이 엄청 꽉 찼다. 와, 진짜 엄청 맛있어. 완전 가득가득 이 게 맛이 완전 살아있다. 오.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아 진짜로. 진짜 맛있다. 아버님 어떠세요? 이거 달달하네. 엄청 맛있죠. 게다리. 진짜 맛있죠. 간장게장이라 좀 짜운 줄은 좀 염려했는데. 안 짜다 이거. 안 짜고 알이 콕 찼어요.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다 새우장. 나 새우 껍질까지 싫어서 사실 잘 안 먹거든. 너무 좋아. 다 까져 있잖아. 너무 좋아. 고마워. 이번엔 작은 거. 가을 대짜리. 자.
아빠 이거 되게 좀 이게 요거 한 개 하니까 네, 좀 부족해 보이는데 요럴 때 순살 다 하나 넣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순살 어떠신가요? 야, 이거 국수에 묻어놨지 완전 양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제 순살로 하나 비벼 먹자. 너무 맛있겠다. 그 살이 진짜 살아있다 오빠. 난 요게 새우까지.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일단 이게 특대 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걔가. 근데 이거는 진짜 평상시에 간장게장 한 마리로는 부족했던 간장게장 매니아 분이라든지 선물용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나는 순살 그게 이제 밥 비벼가지고 네. 막 맛있어가지고 국수하고 밥하고 아. 같이 섞어가지고 막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순살이 먹기가 편하긴 하죠 확실히. 네. 진짜 순살게장 이렇게 되게 그 식감이 되게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었고 역시 진짜 게장은 너무 정말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그 알이 가득 차 있는 거 이 그 붉은빛에 이렇게 차 있는 걸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귀한이... 아 그렇죠 서해안에서 나니까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먹으면 뭔데 씹으면 씹으면 달달하네요. 소고기 게장.
자,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거 촬영 편의를 위해서 일단 다리 먹는 부분은 최대한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좀 먹고 하면은 너무 분량 길어지고 좀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다리는 따로 빼놨고요. 좀 이따가 먹을 거고.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선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으면은 요거 선물하면은 요거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맛 없을 때 야 이거 한 마리 해가지고 이거 김치도 살짝 넣어도 괜찮겠는데. 그래가지고 비벼 먹으면은 이제 다른 반찬 양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완전 뭐 밥도둑이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